제가 요즘에 그 최근에 출판된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 여사의 자서전을 읽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중산층 사람들의 그 성장 과정, 그리고 미국 지도자들의 사고 의식, 이런 것이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런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 자서전 같은 것을 읽으면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사고의 방법이라든지 세계를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힐러리 여사의 그 자서전이 뭐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자마자 사가지고 와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힐러리 여사의 아버지는 1930년대 살인적인 미국 대공황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경제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날 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힐러리 아버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가난의 그 잔인함을 그가 뼛속 깊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딸 하나의 아들 둘인데 이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키울 것이냐? 전략하는 사람, 낭비하지 않고 전략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그 딸을 철저하게 자기의 그 생각대로 키웠는지요. 어릴 때 양치질을 하다가 그 뭡니까? 그 치약의 뚜껑을 그냥 열어놓고 내버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는 치약을 창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딸애가 양치질을 하려면 창밖에 나가서 그 수풀 속에 어디에 빠졌는지 모르는 그 치약을 찾아서 한참 헤매가지고 들고 와서 양치질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뚜껑을 열어놓으면 치약이 흘러나와서 낭비가 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배인 그 습관 때문에 힐러리 여사는 무슨 주스를 하나 마시고도 남으면은 위에다가 비닐로 딱 덮어서 넣어놨다가 다시 내서 다시 마신다고요. 자립하는 정신을 아버지가 키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13살 먹는 딸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디 갖다 내놔도 남기되지 않고 스스로 설수 있는 사람. 이게 힐러리 여사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었어요.